네, 게임주가 지난해 NFT 열풍을 타고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한 80%가량 상승한 종목도 있었는데 올해는 참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혜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라 기자님, 왜 이렇게 힘쓰지 못하는 걸까요? 곤별 앵커가 얘기를 해줬듯이 지난해 말 정말 게임주들이 강풍이 일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업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런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업종 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40%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올 들어서만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3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큼직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들어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네.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돈 버는 게임 열풍과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접목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아주 급격한 상승세를 이뤘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승이 급격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크게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뭐 기대감이 많이 부각됐었던 것에 못 미치게 지금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IT, 기술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신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역시나 좀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실적 소식이 더불어지면서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P2E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건데 저는 예전에 게임할 때 돈을 쓰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P2E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게임 산업이 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P2E를 대표하는 종목인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닝 쇼크를 발표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어제 좀 하락을 좀 크게 좌우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좀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가 급락하면서 이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게임 종목들까지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ETF 하락률 상위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것들을 보더라도 KB스타 게임 테마 그리고 타이거 K 게임 이런 게임 관련 ETF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에서 -6%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어제 하한가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 지난해 말씀해주셨듯이 이 P2E 열풍을 일으켰던 게 선도했던 게 바로 대장주로서 위메이드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어제자 4분기 이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기준 매출액은 5,610억 원, 전년 대비 344% 급증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 아니냐, 역대 최대 실적인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속사정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4분기 매출이 3,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64%, 그러니까 2,200억 원 정도 넘는 수치가 이 암호화폐 위믹스를 매도해서 올린 매출이거든요. 결국 게임 매출은 85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위믹스 플랫폼 매출도 36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에 이 위믹스 매각으로 올린 이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이 맞다라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까지도 이 영향이 미치면서 조금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초 이 기대를 했던 위믹스 플랫폼 관련한 매출도 좀 미미했고 이 미르포 관련해서도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식시장에서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현재 시점에 그럼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일 텐데 증권가도 크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르포 신규 유저 유입이 점차 더뎌지고 있어서 글로벌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르M,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죠. 이쪽 역시나 굉장히 이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크게 기대할 요소가 적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위미스 매출도 4분기를 끌어올렸던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뭐 뉴스를 보면서 헤드라인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위메이드가 뭐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알고 보니까 어닝 쇼크였다 이런 게 헤드라인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아, 투자 심리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자 게임 급락의 대장주가 위메이드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크래프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뭐 메타버스와 관련 협약 같은 것도 많이 내놓고 좋은 소식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 기대치를 이거 정말 70%나 밑도 또는 시장 기대치를 발표했어요. 네. 네, 맞아요. 이 크래프톤도 역시나 말씀해주셨듯이 실적 소식에 맞아요. 반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 넘게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도 6%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빴다라는 건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4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를 한 수치이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70% 넘게 감소를 하면서 기대치를 크게 하회를 하게 된 것이죠. 뭐 이후로는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부진했고 또 11월에 신작을 내놨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이 결과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영향을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도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제일 가격을 낮게 수정을 했더라고요. 4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여러 증권사들이 대체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정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올해 내 큰 폭의 매출 성장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실적 추정치 역시나 15에서 20% 내리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크래프톤이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같은 시장을 메타버스 시장 이런 공약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뭐 서울옥션 블루에 지분 매입을 하기도 했고 또 제페토 제작사죠. 네이버제트와 합작사를 꾸려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뭐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이런 신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호재로 반응할 만한 이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풀이됩니다. 아, 네. 크래프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인데 목표 주가가 33만 원.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들 어닝쇼크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 좋은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1조 클럽에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작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선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도 현재 주가를 보니까 2.58%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143억 원 그리고 5,20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71% 그리고 순이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670%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도 좋았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말 그대로 이렇게 대박 실적을 쓰게 된 것은 작년 6월에 출시한 게임 오딘이 이끈 것인데요. 여기에 또 빅게임 부분의 기타 매출도 좋았다고 합니다. 요새 카카오 프렌즈 골프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 골프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골프의 스포츠 IP를 관리 중인 세나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편입된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타 매출 부분도 역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올해 내 주목을 해볼 것은 바로 보라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블록체인 관련 사업입니다.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NFT,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계획인데 이 P2E 게임도 연내에 한 7종에서 10종 정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프렌즈 게임즈의 사명도 메타보라로 최근 변경을 하면서 이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살펴봤던 뭐 위메이드나 크래프톤과 달리 카카오 게임즈에 관해서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신 증권 에서는 10만 원, 그리고 KB증권에서는 9만 3천 원으로 상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게임주들이 목표가 하향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시장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P2E와 관련된 다양한 뭐 해외 출시를 하겠다, 뭐 해외에 좀 P2E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협업 이야기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 위메이드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요. P2E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협업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게임주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지만 이 NFT,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게임 본업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가시화돼야 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게임주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다면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테마로 단기 급등이 시연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증권업계에서 조언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 P2E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는지 그리고 진행 속도라든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미래 가치가 풍부하더라도 실적이 조금 가시화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컴투스 홀딩스만 보더라도 어제 하락분을 이 호실적과 함께 대부분 만회하고 있는 모습 현재 16% 넘는 급등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인 오늘 이혜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